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용덕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사, 이것은 과목이 전체 다섯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폐기물 계로이다, 폐기물 처리 기술이다, 그리고 공정 시험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이다. 앞에 하나가 빠졌네요. 소각, 열회수, 여기가 있죠. 예, 이렇게 다섯 과목인데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60점을 목표로 하세요, 그냥. 네. 필기시험에서는 사지선다형이니까 그냥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두세 번 보시면은 뭐 거의 합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60점을 목표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쭉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기사 시험이 그렇거니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기출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보시되, 그리고 이론은 참고로 하세요, 그냥. 왜냐하면은 출제됐던 문제가 계속 또 출제가 되고 거기에 전혀 새롭게 출제되는 것은 몇 문제가 안 되죠. 예, 그래서 거의 유사 문제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60점을 맞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 내용도 기출 문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기물 개론입니다. 폐기물 개론. 폐기물 개론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폐기물의 분류부터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시험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것은 뭐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시험을 치는 거니까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죠. 출제 범위라든가 이러한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 개론, 폐기물 개론이죠. 예,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폐기물을 분류하는 게 나온다. 교재 2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 보시면은 폐기물의 분류해서 1-1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폐기물과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폐기물이다. 교재 2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지정 폐기물과 그리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폐기물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이냐, 사업장 폐기물이냐.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 일반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정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 폐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물안경보호전법이다, 대기환경보호전법이다, 이러한 소음진동이다, 이러한 곳에서 배출시설로 등록된, 배출시설로서 등록된, 그러한 배출시설로서 등록된 사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시설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뭐 어떠한 원료가 들어가서, 이걸 뭐 세척을 하고, 또는 반응을 시키고, 또는 여기에서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게 되죠.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오염물질이 나오죠. 오염물질. 뭐 중간중간에서 오염물질이 쭉 나오게 되죠.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되는데 이 배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걸 예를 들어 폐수가 배출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은 여기에 방지 시설을 해야죠. 이러한 오염물질을 폐수 같은 경우에는 폐수 처리장, 대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죠. 방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방지 시설을 하게 되죠. 예. 방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러한 방지 시설이 뭔가? 방지 시설. 이 방지 시설이 이게 폐수 처리장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 처리장이다. 이러한 게 다 방지 시설에 해당되죠. 이게 폐수 처리장. 대표적인 게 폐수 처리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 뭐 집진 시설이다. 집진 시설이다. 이러한 게 다 방지 시설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리고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배출 시설입니다. 배출 시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이러한 공정에서 각각 배출되는데 이게 다 배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지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폐수 처리장, 대기 집진 시설 뭐 이러한 게 다 방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사업장 폐기물은 여기에서 폐기물이 발생. 여기에서도 폐기물이 각 공정에 따라서 이 폐기물이 발생하고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면은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 시설을 해야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 이 전체를 각각의 시설들 이 전체를 배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 처리장이다, 대기 집진 시설이다 뭐 이러한 시설을 이걸 방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물환경보호전법이다, 대기환경보호전법이다, 소음진동이다 이러한 관련 법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등록한 업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물질이 나오면 배출시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등록된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바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한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이게 지정 폐기물이 있고 일반 폐기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걸 뭐 일반적으로 뭐 종이라든가 이러한 휴지라든가 이러한 게 쭉 나온 일반 폐기물이 있고 여기에 유독성이 있는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뭐 폐유다 폐사이다 이러한 지정된 하나의 독성 물질이죠. 예. 아주 피해가 극심할 정도의 그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한
폐기물을, 그러니까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폐기물을 바로 지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 폐기물은 대체로 폐유다, 폐사이다, 폐 뭐 알칼이다 뭐 이러한 것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 폐기물의 종류를 보시면은 지정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은 25페이지 1-2에 보시면은 지정 폐기물의 분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정 폐기물의 분류를 보시면 항목에 따라서 부식서이다, 반응서이다, 그 다음에 발화서이다, 독서이다, 유해 가능서이다, 그 다음에 남분해서이다, 감연서이다, 뭐 이러한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있나요? 부식서이다. 폐산, 폐알칼리가 있죠. 폐산, 폐알칼리. 지정 폐기물에서 보시면은 폐산, 폐알칼리가 있습니다. 폐산 같은 경우에는 pH가 2.0 이하. 폐알칼리 같은 경우에는 12.5 이상을 말하고 있죠. pH가. 그리고 쭉 보시면 독성이 있죠. 독성. 지금 현재 25페이지 1-2에 보시면 지정 폐기물의 분류 네모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항목에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 그러면 PCB 같은 경우, PCB 같은 경우는 액상외 용출액 중에서 0.003mg/L 이상일 때를 지정 폐기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온이다. 온이.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고 고형물이 5% 이상이다. 온이. 여기서 온이가 뭐예요? 온이. 여기에서 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폐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찌꺼기가 나오죠. 이걸 이제 슬러지다. 슬러지가 나오는데 이 슬러지를 바로 이걸 온이라고 합니다. 온이. 스러치죠. 스러치. 스러치를 말합니다. 또 반응 공정에서도 뭐 찌꺼기 이러한 게 많이 나오죠. 이것도 온입니다. 공정에서 나오는 온이가 되겠습니다. 예, 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분 함량이 95% 이하이면서 SS, 고형물 농도가 5% 이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슬러지에서 이게 온이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과 고형물로 되어 있죠. 이 물과 고형물로 되어 있는데 이 고형물이 이게 95% 이하이고 고형물의 농도가 5%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다? 지정 폐기물이다.